인공지능을 둘러싼 세계 기업들의 권력 싸움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에 오류가 났다고 구글 CEO가 사임 압박을 받는가 하면 일론 머스크는 챗 GPT를 만든 회사에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가 생성한 이미지들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엔 흑인이 섞여 있고 교황은 인도 여성으로 독일 나치군은 동양 여성으로 그렸습니다. 오픈AI의 챗 GPT를 따라잡기 위해 4년 만에 복귀한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도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We definitely messed up on the image generation, and I think it was mostly due to just like not thorough testing. 제미나이의 이미지 생성 서비스는 중단됐고 구글의 AI 능력에 의문이 확산하며 CEO의 사임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오픈AI의 공동 창립자였던 일론 머스크는 오픈AI와 샘 올트먼 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류의 이익을 위한 AI를 개발한다는 사명을 저버리고 돈벌이에 몰두한다는 명분을 내걸었는데 오픈AI의 최대 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견제 심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And I do worry that Microsoft actually may be more in control as part of the Microsoft investment. They have rights to all of the software, all of the model weights. 애플은 10년간 공들인 자율주행차 개발을 포기하고 연구직원 2천여 명을 AI 부서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올트먼과 저커버그가 한국을 방문해 사업 제휴 가능성을 타진한 것처럼 AI를 둘러싸고 기업들의 합종 연행도 본격화된 모습입니다. 메타 CEO도 왔었잖아요, 주크버그가. 리더십 공고화를 위해서 파트너십을 찾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AI 경쟁력이 기업의 사업 내용과 지배구조까지 좌우하는 변수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의 대응과 국가 차원의 제도 정비가 시급해졌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